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추석 특집 2탄, 네, 두 번째 강의죠.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예, 오늘 추석 명절 당일이죠.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예,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덤으로 몽키 테니스로 인해서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탄, 바로 체계적인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선 이 순서대로 배워야 한다에 대한 강의인데요. 여러분들 1탄은 잘 이해가 되셨나요? 1탄, 예, 1탄 스윙에 대한, 예,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동작을 많이 연습해 보시면 명절 지나고 난 후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예, 확신을 합니다. 자, 드디어 2일차 2탄. 2탄은 바로 타이밍이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죠. 예, 타이밍은 이런 살아 움직이는 진행형인 부분에 대한 공을 내가 어느 정도 그 순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고 미리 계산하는 그런 능력 또한 좀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의 이런 떨어지는 높이도 봐야 되고 공의 속도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 타이밍은 굉장히 난이도가 1에서부터 몇 배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제가 1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텝이 먼저 제대로 동반이 되어야지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텝으로 공과의 거리를 맞춰야지만 타이밍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친 공이, 자, 보십시오. 날아와서 원바운드가 되고 내가 공을 맞추기까지에 대한 부분이 타이밍이죠. 자, 공이 바운드 되고 떨어지는 요, 그저 포물선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에 대한 옆에서 보십시오. 자, 떨어지는 요 부분에 맞추는 게 타이밍이에요. 그죠? 자, 이건 초급자에 대한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공이 바운드가 되고 떨어지는 공 혹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임팩트에 대한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뭘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이건 기본이겠죠. 공이 날아올 때 내가 라켓을 빼는 거에 대한 시간과 다시 또 스윙이 나가는 거에 대한 시간을 지켜야 되겠죠. 그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여러분 맞죠? 공이 날아오니까 내가 라켓을 빼고 다시 나가는 거에 대한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타이밍은 너무 기본인데 이제 물론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뭐 깎이는 공도 있고 그죠? 힘있게 날아오는 공도 있고 깊숙하게 날아오는 공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를 다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스텝이죠. 타이밍은 결과고 스텝과 공과의 거리감은 뭡니까? 바로 과정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텝과 공과의 거리감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뒤에서 카메라에서 보시면 공이 날아올 때 공에 가까이 붙으면 타이밍을 못 잡아요. 예. 그리고 반대로 공이 날아오는데 공에서 멀면은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죠? 예. 타이밍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공을 치시다 보면 뭐 중급자분들 중에 혹은 뭐 선생님들이 좀 빨리 치세요. 조금만 더 빨리 치시라고. 늦다니까요. 조금 더 빨리 치셔야 돼요. 타점 지금 계속 늦습니다. 타이밍이 늦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타이밍은 라켓을 빼고 나가는 거에 대한 타이밍이고. 근데 거의 대부분 80%는요. 발의 스텝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테니스라는 운동이 기본적으로 뭐 초급자나 중급자들도 레슨 하실 때는 자, 보십시오. 공이 날아오면은 자, 마지막 왼발을 딛고 난 다음에 쳐야 되잖아요. 그죠? 요 타이밍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자, 내가 라켓을 빼고 나가는 것에 대한 타이밍은 당연한 거고. 자, 발의 움직임에서 내가 여기서 딛고 난 다음에 공을 쳐야 되죠. 그 타이밍이 늦으면 발을 딛는 것에 대한 타이밍이 늦으면은 이제 늦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내가 라켓을 빼고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한 타이밍이 늦은 건지 아니면
반의 스텝을 공이 원바운드 되고 임팩트를 맞추기 전까지의 스텝을 내가 뭔가 맞추지 못한 게 늦은 건지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80% 분들은 발의 타이밍이 늦습니다. 발을 빨리 못 잡아요. 자, 만약에 꼭 스텝이라는 게 꼭 3스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준비하고자 바로 원 디듬 돼요. 그죠? 내가 만약에 꼭 굳이 3스텝으로 이렇게 원, 투, 쓰리 하다가 늦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걸 좀 계산을 하셔서 바로 여기서 바로 원 잡고 치시면 되죠. 그리고 또 좀 전처럼 꼭 굳이 3스텝을 해야 되면 발을 좀 더 빨리 원, 투, 쓰리 하고 치면 되는 거죠. 타이밍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꼭 타이밍을 스텝을 잘 맞췄더라도 또 중요한 거는 공간의 거리가 안 맞으면 또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내가 스텝도 잡아요. 자, 원, 투, 쓰리 다 이제 벌써 빨리 미리 잡았죠, 그죠? 자, 미리 발을, 자, 공치기 전에 왼발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우면 또 타이밍을 또 안 맞아요. 다시, 자, 또 원, 투, 쓰리 잡았는데 멀면 또 이 타이밍이 또 안 맞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부위가 제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올라갈 영상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3탄인 밸런스 편을 들어보시면 밸런스가 좀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공간의 거리감 그리고 스텝 그걸로 타이밍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대부분 어깨에서 주먹까지의 거리 그 다음 라켓은 라켓에 또 라켓 그립에서 헤드 임팩트가 되는 것까지의 거리가 있죠. 요걸 인지를 잘 못하세요. 대우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공간의 거리를 잡냐면 이런 느낌을 잡죠. 자, 공 던져주세요. 라켓이 없이 손바닥을 칠 때의 공거리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요 라켓의 길이를 계산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개 70% 이상의 분들이 이걸로 너무 어려워요. 공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담당 코치님 이런 얘기 하죠.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공에 가까이 안 붙으면 돼요. 공에 다가가지 마시라니까요.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거리감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은 스텝을 암만 멀리 하려고 해도 공에 가까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손바닥에서 라켓 끝에까지 거리를 내가 한 1m 정도 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테니스는 어떻습니까? 내 몸의 바깥쪽에서 친다는 걸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공의 공간의 거리가 자꾸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은 내가 자꾸 이렇게 멀리 두고 헛스윙을 하셔도 돼요. 헛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치십시오. 공이 가까우면 물론 나중에 여기서 붙었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 이런 예보다는 자 공이 멀 때 나가면서 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테니스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가깝고 빠지는 것보다 멀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여러분들이 스텝을 잡으실 때 공과의 거리를 자꾸 거리감을 멀리 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또 몽키 테니스에서 알려드리는 넥스트 스텝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텝들을 배우셨을 때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인데 스텝은 또 제가 간단하게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저희가 또 넥스트 스텝은 정말 단계가 많거든요. 넥스트 스텝이 정말 단계가 많은데 멀면은 다가가면 되고 가까우면 빠지면 되는 게 넥스트 스텝이에요. 예, 이거는 사실 좀 단계가 많아서 오늘 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기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제 넥스트 스텝에는 나중에 또 차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팩트는 뭘까요, 여러분? 뭐였죠? 바로 타이밍은 결국 공과의 거리감과 스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을 더 잘 맞추기 위해서는 스텝과 내가 혹시 스텝이 잘못된 게 아니야? 혹은 내가 공간의 거리감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를 먼저 의심해 보시면 여러분들 테니스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을 해보시고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